부분. 여보, 문제가 뭔지 보여? 안 나만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쳐요? 먼저 했는데 일단 훼손되면은 정상적으로 수용해도 아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데미지 오는 거예요. 요 스카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네. 이러면 엘보 온다니까요? 또, 이렇게, 야, 이거 팔꿈치 병원 예약해. 문제를 아주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요 부분, 방금 전에 쳤던 요 부분 있잖아. 다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문제가 뭔지 보여? 다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팔 안 나만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지. 몇 단계 중에 나왔어요, 이제? 2단계. 그렇지, 그렇지. 포핸드 칠 때, 이 스트로크 할 때는 지금 수행하는 거 봐서는 팔에 어떤 부상 위험도는 크게 없어 보여요. 백핸드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백핸드 같은 경우에. 자, 다시 준비하고, 백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그립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나요, 백으로? 돌아갔죠. 돌아갔잖아요. 여기 돌아갔잖아요. 그죠? 이 백핸드로 이렇게 엄지를 일반적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손목이 조금밖에 안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목이 좀 더 많이 써져요. 근데 제가 지금 스트로크 해볼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을 빼거나 그러면은 사실 손목이 가동되는 범위가 좀 더 커져야 되는 건데 안 커져요. 왜 그럴까요? 엄지를 그냥 받쳐서 백으로 치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팔 한번 빼볼게요. 다 받쳐보고. 한번 이렇게 빼볼게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쳐요? 그러게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부상이라는 게 그립 때문에 부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원인을 찾자면 제가 봤을 때 이 확률이 높을 거예요. 백을 쳤을 때.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먼저 데미지가 일어나고 먼저 했는데 일단 훼손되면은 정상적으로 수용해도 아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훼손되냐가 중요해.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이 돌아갔죠. 그죠? 그립이.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네타백 커트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드 커트를 한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무릎보다 아래에서 하단 쪽에서는 손목이 좀 더 많이 써질까 안 써질까요? 많이 써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런 팔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립감 느껴봐. 이런 그립이 잡혀야 돼요. 그러면은 손목 회전량이 더 커진다고. 그럼 최소한 손목이 거의 라켓 끝점을 기준으로 거의 180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손감을 잘 느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많이 움직여 한 90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데미지 오는 거예요. 부상 온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백핸드 같은 경우는 자꾸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준비 그립, 요 정도면 몇 도가 움직인다? 거의, 저 봐봐요. 180도 정도 움직이잖아. 이거 360도라고 했을 때, 그죠? 예, 라켓, 헤드. 이 끝점을 기준으로 거의 180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어느 정도 움직이나요? 한 90도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한 90도 될 것 같아. 그 정도 어떤 내외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백핸드 쪽에서 그런 그립 파지를 좀 들어가면은 제가 교육할 때 몇 단계 수준이라고 하죠? 2단계. 이게 2단계. 2단계. 1단계가 뭐였죠? 1단계가 그립 바꾸는 거죠. 이렇게. 1단계, 그렇죠. 그렇죠. 1단계. 1단계. 몇 단계? 네, 2단계. 그렇죠. 여기 붙이세요. 네, 2단계. 그죠? 그럼 헤드 잘 던져져요. 몇 단계? 그렇지, 오케이. 그거 좀 정리해서 저랑 좀 스트로크 해볼 거니까, 예, 네, 들어가 보세요. 예. 네. 오케이, 됐어요. 그렇죠. 필요한 만큼, 요만큼만 써야 되는데, 거기서 또 부상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요만큼 써야 되는데, 이거를 손목을 더 쓰려고 더 넘겨. 그럼 또 부상 오는 거야. 1단계에서는 많이 쓴다, 조금 쓴다? 조금 쓴다. 그렇지, 톡. 그렇죠, 이미 틀렸어요. 그렇죠. 2단계 할 때 기본 베이스를 준비 그립 잡은 상태에서 그립 전환 되지 않게 해서 그냥 어깨에 걸쳐보세요. 어깨, 아니, 틀렸어요. 다시 준비. 여기 있죠, 이거. 요거 태 있잖아요. 이걸 그냥 어깨에 걸쳐보세요. 그럼 손목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죠. 딱 그 기준만 잡고 그대로 가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헤드만 톡 던지고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팔도 외회전되고 톡 던지고 그냥 오고 요 스카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누르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봐봐요. 이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저 제 손 봐보세요. 거기서 거기서 보면 보일 거예요. 요 동작과, 자 봐봐요. 두 번째 잘못된 거야. 요 동작은 다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1단계 그림을 싹 바꿔버려. 이렇게 손목을 제끼면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 또. 그렇지. 엄지 힘주면 안 됩니다. 그림 바뀌어요. 오케이. 헤드만 톡. 그렇지. 오케이. 잘 넘겼어요. 괜찮아. 이거 구분해서 한번 해보죠. 1단계랑 2단계랑. 그 그립 차이 느끼면서. 자, 1. 오케이. 2. 아니에요. 또 엄지 의존해서 쳤어요. 그 지금 그립 1단계 그립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얘 의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안 돼요. 다시 손목까지 넘겨봐요. 편하게. 그렇죠. 힘 빼고. 이렇게. 아까 우리 얘기한 게 뭐였어? 최소한 180도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엄지가 의존돼 있어? 아니면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 톡 때리고 다시 세워 들어오고. 오케이. 다시 회수하고. 네트 앞으로 와보세요. 또 됐어요. 오케이. 푸시 한번 때린다 생각하고 때려보는 거예요. 좀만 뒤로. 됐어요. 푸시. 백. 푸시. 그렇죠. 이렇게 톡 때려보세요. 푸시. 푸시. 그렇죠. 푸시. 푸시. 이런 데서 이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손목 작게 쓰는 거 1단계, 손목 많이 쓰는 거 2단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배드민턴에서 이 팔의 영역은 2단계 스윙보다 더 큰 스윙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스윙이 없어.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좀 더 이용하거나 몸이 좀 더 개입이 되는 거지. 이 스윙보다 큰 스윙이 없어요. 이 스윙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또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1단계 스윙이 맞습니다. 볼이 이 정도 있어요. 그럼 이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거 맞아? 안 맞아? 이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 손목, 이 그립으로는 손목 가동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1단계 스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립이 이 정도만 잡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만 잡혔어도. 이렇게만 잡혔어도 손목이 되게 편하게 써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그죠? 또 엄지도 의존한다. 또 엄지로 또 지지한다. 마지막에 또 탁, 이렇게. 그러자. 이러면 엘보 온다니까요? 잡으세요, 여기. 아까 그립 축이랑 여기 손가락 잡으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백 그립 느낌이에요? 준비 그립 느낌이에요? 준비 그립. 그럼 몇 단계 스윙? 2단계. 그죠? 이게 얼마나 편하게 써져요. 그죠? 이렇게 톡 던지고 와야 된다고. 톡 던지고 와야 돼. 알았죠? 아래로 그냥 톡 때린다 생각해요? 자, 이건 몇 단계? 1단계. 안 되겠죠. 여기나 되겠죠? 2단계 톡. 톡? 오케이. 해봅시다. 도둑 레슨 지금 하고, 도둑 레슨? 1단계, 그렇죠. 이제 제가 너무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한번 걸쳐볼게요. 2단계로 가서 위에서 이걸 라켓 헤드가 뚜껑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덮어버리듯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야. 2, 그렇지. 대신에 절대 늘어지게 쓰지 마요. 툭 건드리기만 해요. 툭 건드리고 빨리 옵니다. 자, 왼손 내리고 뒤로. 그렇지.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면 손목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백핸드를 치실 때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좀 날카롭게 치려고 하는 게 좋아요.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스냅으로 이렇게 이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되게 날카롭게 쳐져요. 이 헤드의 가속이 금방 붙는단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1, 2, 1, 2, 그렇죠. 1, 2, 또 이렇게. 야, 이 팔꿈치 병원 가야지. 병원 예약해. 병원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자 봐봐요. 이게 몇 단계 지금 한 거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지 지금은요. 이게 2단계죠. 손보다 라켓헤드가 더 나간다. 그럼 손목 가동 범위가 큰 겁니다. 그죠? 이 그립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큰 거라니까요. 손 안에서 되게 미세하지만 차이가 되게 크다고요. 손목 가동 범위가. 이렇게 때려야죠. 또 순서대로 드려볼 테니까. 자, 1, 톡. 2.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헤드가 탁 넘어갔다 올라오는 딱 때리자마자 이 반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뭔가 내 팔에서 뭔가 리밋이 걸리고 내가 절제되고 제어된다는 어떤 느낌이 없죠. 그럼 큰일 난다. 부상 와요. 앞으로. 네. 1, 2. 잘했어. 오케이, 굿.
이. 박수 좀 쳐, 박수 좀. 아, 나 진짜. 아, 내가 더 기분이 좋다. 알았죠? 어, 지금처럼 그렇게 건들기만 한 말에 그렇게. 그렇게 슬램으로만 치면은, 웬만하면 이거 부상 위험이 안 옵니다. 제가 지금 치는 것처럼 톡. 다 몇 단계 수행이에요? 다 2단계, 그죠? 다 2단계죠. 좋아요. 1, 2, 스냅, 통. 그렇지, 오케이. 1, 2.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근데, 왼손이 좀 빠지면 좋을 텐데, 이게 조금, 또, 네. 아쉽네요. 1, 2. 그렇죠! 그거 후회해서 때린다고 해봐. 그럼 되게 날카롭게 때린단 말이야. 예, 그렇게 하셔야 돼. 1. 지금 정도는 거의 1단계 그립이 좀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그죠? 또 엄지 의정했어, 안 했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지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히 리밋이 걸리는 거지. 방금 전 그립은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1, 2. 그렇죠. 1, 2. 그렇죠. 좋아요.